Get up, stretch my legs. Eat some breakfast, milk and eggs. Brush my teeth up, wash my face. Start my day. Wake up, get up, stretch my legs.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리버스, 인클라인 벤치, 바이셉스 컬. 덤벨로 하는 이제 덤벨 컬 동작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두근에 대한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두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일단 장두와 단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두 같은 경우는 우리 견갑골의 쪽에 있는 관절 상결절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단두는 이 안쪽 견갑골 안쪽에 붙어있는 오회돌기 또는 오구돌기라는 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타고 지나가가지고 여기 척골이라고 하는 우리 팔꿈치 안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두근의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팔꿈치를 접고 팔을 한 번 더 이렇게 들어주고 여기서 이 손목 자체가 바깥쪽으로 회외가 되는 동작까지 이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번에 이제 응용 동작들이 나왔었어요. 드래그 컬, 그리고 인클라인 덤벨 컬, 그리고 이번에는 리버스 벤치 인클라인 컬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 자 근데 이 컬의 특징이 뭐냐 팔이 이렇게 들린 상태에서 컬 동작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드래그 컬이 조금 더 하부 쪽에서 좀 강한 수축을 잡아준다면 리버스 벤치 인클라인 컬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 깊게까지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막 벤치도 막 바꾸고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중력의 영향으로서 이두근에 큰 부하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각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동작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것도 한 45도에서 높게는 한 5-60도 정도까지 벤치 경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인마다 경사를 만들어 주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내 이두근에 대한 능력이나 그리고 가동 범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경사를 본인에 맞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많이 내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자 중요한 포인트 턱과 가슴을 벤치에 고정을 시킨다. 그리고 위팔뼈가 지면과 수직한 형태를 잡아주기 위해서 팔을 앞으로 살짝 뺀다. 그리고 마지막 팔이 흔들리지 않게끔 견갑골을 고정시키고 그대로 컬 끝까지 끌어올린다. 하나 둘 셋 넷 최대한 고정시켜서 다섯 근데 여러분들은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팔이 수축을 할 때 뒤로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가 리버스 벤치를 이용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팔이 앞으로 나가야지 우리 위팔 자체가 만세에 가깝게 되면서 이두근의 수축을 더 깊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컬을 하면서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약간 우리가 어퍼컷 한다 생각하면서 최대한 지면과 수직 상태를 만들어서 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뒤로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팔이 그냥 너무 앞으로 나가서 전완이 지면과 수직에 가깝게끔 만들어주는 형태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또 어깨 쪽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깨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싶다면 최대한 위팔뼈를 수직으로 맞춰서 전완근이 더 넘어가서 어퍼컷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또한 좀 어려운 형태의 운동이기 때문에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벨컬, 덤벨컬을 가장 많이 해주시고 어느 정도 이두근의 볼륨이 나왔는데 좀 깊게 수축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 중상급자 분들께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는 이상하지만 이두근 근육에 자극이 아주 좋은 리버스 인클라인 벤치 덤벨컬 동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Get up, stretch my legs. Eat some breakfast, milk and eggs. Brush my teeth
teeth up, wash my face. Start my day. Wake up, get up, stretch my legs. Eat some breakfast, milk and eggs. Brush my teeth up, wash my face. Throw my clothes on, start my day. Wake up, I can smell the smoke from the bacon. Yum, yum, yum. Let's go.